장유진 선배님 공법 특강 미라클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유진입니다. 예. 제가 지금 공법 특강 미라클을요 굉장히 여러 번 녹화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스튜디오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장유진 학생이 지금 예, 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외교학과라면 나중에 꿈이 정치인이신가요? 국회의원?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럼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저는 지금은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꿈을 꾸고 있는데요. 네. 이전에도 뭐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가 네. 이런 누군가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직업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 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고등학교 때 꿈들이 네. 학교를 선택하거나 또는 학과를 선택할 때 많은 도움이 됐었나요? 네, 아무래도 제가 아까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이유도 외로운 사람을 보듬어주고 싶다라고 했는데 네. 정치외교랑 사실은 관련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아, 네. 근데 정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데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이걸 제가 잘 알아서 쉽게 알려드리고 소외받는 분들이 없게끔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럼 결국에 삶의 네. 궁극적인 목표는 많은 사람들을 보듬고 싶다. 네, 맞아요. 또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다. 네. 이것이 가장 큰 목표인 거죠. 네, 네. 그리고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꿈을 뭔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를 먼저 정하고 직업은 그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네. 큰 그림을 그려라. 네, 네.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학생들 또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떤 꿈을 꾸려면 또는 어떤 직업을 가지려면 가장 쉬운 방법 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하나 물어볼게요. 장유진 학생이 생각하는 공부란 무엇이었나요? 저도 공부가 사실 하기 싫을 때도 있고 해서 이걸 왜 해야 되나라고 고민한 적도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공부는 치열한 삶의 방식을 몸에 익혀가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됐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투자한 만큼 그대로 돌아오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공부가 그나마 제가 투자한 만큼 제일 명확하게 돌아오는 것 같아서 공부를 통해서 노력과 성과의 관계를 익히고 나면 내가 공부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고3 때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노력을 하니까 성적으로 결과가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적이 상승하는 그 재미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공부가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압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공부를 할 때 항상 공부도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커뮤니케이션. 네, 네. 선생님의 말을 내가 그대로 계속 듣고 뭔가 빨리빨리 받아 적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선생님과 눈을 마주 보면서 아, 선생님 다음에 무슨 얘기 하실지 궁금하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도 이 책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문제가 나한테 뭘 물어보고 싶은지 계속해서 궁금해하는 마치 남자친구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것처럼 남자친구요. 네, 그렇게 노력하는 커뮤니케이션처럼 생각하면 공부가 조금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연애를 또 해봐야지만 공부를 잘할 수 있겠네요. 아, 그건 아니죠. 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 네. 네. 아, 공부도 커뮤니케이션이다. 네, 네. 제가 공부에 대한 정의를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제가 들었던 공부에 대한 정의 중에서 가장 멋진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게요. 네. 대학 입시 어떤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가셨나요? 저는 저희 학교 수시 논술 전형으로 입학했어요. 아, 그 어렵다는 논술. 네. 네, 모두가 꿈꾸지만 합격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그 논술. 네, 맞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마도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수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수시에서 논술고사를 준비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들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기출문제 그 자체를 푸는 것보다도 네. 그 글을 뭐 친구들과 답안을 비교하면서 생각의 외연을 넓히고 또 그 글을 고쳐 쓰는 과정이 그냥 쓰는 것 자체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맞아요. 논술은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쓴 글을 계속 좋은 글로 다듬어 가는데 굉장히 좋은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다듬어 가면서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논술 전형에 합격하려면 네. 글만 잘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내신도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고등학교 때 내신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과목 평균 1.2등급이었습니다. 1.2요? 네. 아, 1.2요? 네. 1, 2등급 정도가 아니고 그냥 1.2인가요? 네. 1111112 정도 나와야지 나올 수 있다는. 네, 맞습니다. 대체 그 정도 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내신을 관리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내신을 관리할 때 뭐 네. 지금은 내신 기간이다, 뭐 지금은 모의고사 기간이다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내신과 수능 준비를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네. 공부를 하니까 더 열심히 의욕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내신이랑 수능, 다시 얘기해서 모의고사 공부는 조금 방법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문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인 공부 방향 같거든요. 그래서 내신 공부 따로, 모의고사 공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같이 해나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 과목 중에서도 특히나 어려움을 겪었던, 예,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과목이었나요? 저는 수리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문과. 네. 모든 문과생들의 아, 가장 큰 고민이죠. 네, 예, 맞아요. 수리. 혹시 그럼 그 어려운 과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혼자만의 어떤 독특한 공부법 같은 거라도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한 권의 책을 두 번 이상 풀이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풀이할 때는 대신 책에 바로 풀지 않고 연습장에 풀어서 책은 깨끗하게 남겨두고 채점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틀린 문제가 표시되어 있으면 이제 두 번째 풀이할 때 그 틀린 문제만 책에다 다시 풀어보는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제가 부족했던 곳을 메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권의 책을 푸는 것보다도 한번 얇은 책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풀면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서 제가 힘들었던 수학에 재미를 붙여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문과이기 때문에 사실 수학 공부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었는데요. 수학 공부 정말 중요한 게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을 두세 번 이상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똑같이 한 번에 한 권의 책을 두세 번 봤거든요. 근데 저는 좀 무식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장희진 학생은 연습장에다 풀어놓고 깨끗한 상태로 두 번째 푸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다짜고짜 문제 못 풀고 대신 샤프로 푼 다음에 지우개로 막 지운 다음에 네, 두세 번째 풀었거든요. 친구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지워달라 그러기도 하고요. 아, 여러분들 제발 네, 이 방송을 보는 학생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수리 이외에 또 다른 과목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문과생들 또 국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국어는 일단 비문학과 문학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자면 비문학은 항상 시간을 재면서 풀이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많은 친구들이 아시는 방법이겠지만 이거를 선생님들이 아무리 너네 시간 재면서 풀어라 라고 해도 직접 실천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귀찮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도하신 방식을 꼭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답 정리할 때에도 문단별로 지문을 요약을 해서 내가 한 줄로 써보고 또 해설지의 요약과 비교를 하면서 그 차이를 좁혀갔더니 조금 더 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해설지를 보면서 요약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본인 스스로 요약을 네네. 한 다음에 해설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맞아요. 어쨌든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법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문법은 우선 저는 평소에 맞춤법을 정말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춤법 파괴가 굉장히 사회적인 트렌드죠. 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런 그러세요? 거에. 저 또한 예민한 편이죠. 저도 그래서 메시지 하다가도 문장을 쓰고 나서도 이게 맞나? 라고 다시 검색해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평소에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방법은 저는 영어 문법과 국어 문법을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면 재밌더라고요. 아, 결국 뭐 언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은 같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국어 문법 공부를 영어 문법 식으로 한다? 이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국어에서 등장하는 용어 문법 개념들이 정말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개념을 그렇죠. 비슷한 걸 묶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워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국어에서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 영어에서 종속절과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틀리시는 것 중에 뭐뭐 로서와 로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로서는 자격을 나타내는 전치사 as랑 같구나. 로서는 어떤 행위의 수단을 나타내는 by ing랑 같구나. 이렇게 묶어서 외우면 저는 더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 외에 뭔가 영어 학습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사실 제가 영어 공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굉장합니다. 고등 한국인 장유진의 영어 공부법! 자, 우리 많은 학생들이 또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또 문과 학생들 수리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데요. 또 영어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혹시 오늘 특히 영어 공부를 강조해서 준비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사실 제가 일반고를 나왔고 또 해외 체류 경험도 한 번도 없고
또 저희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 필수여서 사교육도 받을 수 없었는데 영어를 공부하는 게 되게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네, 외국 살다 온 친구들은 정말 본능적으로 잘하잖아요. 아, 그럼요. 저희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영어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영어는 제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학에서 전공 강의를 들을 때도 영어로 강의가 진행될 때가 있고 취업을 할 때도 영어 네,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영어학원을 다니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네. 저는 이 공부법으로 지금 영어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자기만의 공부법을 확립하셨으면 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들어온 학생들은 뭐 평생 뭐 영어 공부에 돈 투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오늘 좋은 기회를 얻으신 학생들이라고 네, 보시면 네. 아, 그래서 여기 토종이라고 적어놓은 네, 맞아요. 네. 아, 해외 나가지 않고도 어학연수 없이도 충분히 영어를 잘할 수 있다. 네, 자, 총 네 가지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1번 첫 번째. 두구두구두구. 토종 한국인 장유진의 영어 공부법. 영어 듣기는 등교길에. 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영어 듣기를 따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등굣길처럼 스치는 시간을 활용하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영어 듣기는 저희가 막상 스크립트를 보면 독해 지문보다는 훨씬 쉬운데도 안 들리는 이유는 네. 저희가 외국인이랑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영어가 실제로 발음되는 걸 들을 기회가 없어서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자꾸 익숙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등굣길을 택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 휴대전화에 MP3 파일로 한 듣기 문제 3-4회 정도 넣어놓고 네. 랜덤으로 재생하고 물론 졸기도 했어요. 들으면서. 아, 그래요? 등굣길에 아침에 피곤하니까. 아니, 잠이 네. 1분이라도 더 자는 게 중요한데 영어 듣기라니 막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나오면 네. 당연히 저도 잠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네. 어디서 들은 얘긴데 네. 자면서 들은 내용이 또 잘 기억이 된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일부러 졸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만 혹시 네. 들으면서 주무시더라도 네. 너무 걱정 말고 나는 지금 영어랑 친해지고 있다, 익숙해지고 있다라는 확신으로 이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격세지감이라고 할까요? 세대 차이라고 할까요? 저도 그 학교 다니면서 영어 듣기를 네. 예, 등굣길에 많이 공부했었는데요. 저는 카세트를 이용해서 공부했어요. 혹시 카세트 아세요? 알긴 아는데 카세트 네. 테이프 아세요? 카세트 테이프 혹시 아세요? 카세트 테이프를 이용했는데 아, 핸드폰 MP3라니 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이. 저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돼요? 여러분이 듣기를 하실 때 1.2배속으로 들으시면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아, 네, 조금 빠르게 듣다 보면 막상 시험장 가서는 그 1.0배속이 정말 이거 왜 이렇게 느리지? 라고 생각하면서 더 편안하게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등굣길에 익숙해지면서 한번 1.2배속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배속으로 네. 조금 빠르게 네. 그리고 등굣길 것 같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이런 거죠. 자, 저기 뒤에 위에 그 채팅창에요. 이재건 학생 적어놓자 라고 지침을 적어주셨는데 좋습니다. 아, 좋아요. 그 자세 아주 좋습니다. 항상 적어놓고 메모하는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종 한국인 장유진의 영어 공법 두 번째 두구두구두구두구. 단어 암기는 영영사전과 함께. 아,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친구들이 단어를 공부할 때 단어장을 공부하더라도 가장 첫 번째 있는 굵은 글씨만 싹 외우고 넘어가고 뭐 문제에서 단어를 찾더라도 제일 처음에 뜨는 뜻만 얼른 알고 넘어가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네. 저는 영영사전에 있는 영영풀이를 단어장에 네. 적어가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단어장에 적어가면서? 네네. 아,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영영사전이 좋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 영어로 풀이된 정의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말, 반대말, 뭐 파생어 이런 것들이 익힐 수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어휘를 하나를 공부할 때 세네 개를 같이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영영사전을 꼭 곁에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영영사전을 네. 활용하라. 신유준 학생 영영사전은요, 이 영단어를 영어로 설명한 사전입니다. 영단어를 영어로. 맞아요. 국어사전도 챙겨서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국어사전과 영영사전. 사전을 활용하시는 공법은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외에 혹시 영어 단어 어휘력을 좀 상승시키는 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단어를 공부할 때 정말 뜻이랑 스펠링만 싹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는 발음 기호를 같이 보시고
또 발음 기호는 잘 모르겠으니까 인터넷으로 네. 꼭 발음을 들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아, 네, 맞아요. 듣기. 한번 따라 읽어보면서 아, 이 단어가 이렇게 읽히는구나 라는 거를 같이 익히셨으면 네. 좋겠어요. 맞아요. 아, 저희 때는요. 일단 전자사전도 있긴 했었는데요.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직접 찾아봐야지 그게 내 것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전자사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사전을 찾아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새는 뭐 학생들 올려주셨듯이 뭐 전자사전, 뭐 스마트폰 어플 같은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굳이 시간 낭비하시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공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이고. 자, 지문 독해는 사색 볼펜과 함께. 자,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사실 항상 사색 볼펜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아, 준비해 오셨네요. 네. 네. 제가 지문 독해를 할 때 색깔을 여러 가지를 사용하면은 한 번에 이게 무슨 개념을 가리키고 있는지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색깔별로 뭘 표시하는지 항상 규칙을 정했어요. 아, 네. 예를 들면요. 네. 먼저 기본적인 검정색은 끊어읽기랑 네. 문제풀이라는 기본 색깔이었고 끊어읽기와 문제풀이. 네, 네. 그리고 저는 빨간색은 주제 문장, 키워드. 주제 문장. 아, 네, 네, 네. 그래서 주제 문장을 표시를 했고 파란색은 새로 알게 된 문법. 아, 새로 알게 된 문법. 네, 문법 네. 표시를 했고 마지막으로 초록색은 새로 알게 된 단어를 메모를 했는데요. 아, 네, 네, 네.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를 하고 나서 지문을 멀리서 보면은 파란색이 이렇게 적당히 분배가 되어 있네. 그럼 이 지문은 나중에 뭐 EBS 연계했을 때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겠구나.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빨간 문장이 여기 가운 한가운데 딱 멋있게 비어있네? 네. 그러면 이거는 빈칸 유형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유형을 추론하는 데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자루에 사색이 들어있는 네. 볼펜을 꼭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굉장히 체계적으로 또 네. 많이 생각하면서 공부하셨네요. 네. 맞아요. 다 공부한 다음에 딱 멀리서 지문을 보면 진짜 뿌듯할 것 같아요. 한눈에 그 글의 구조 자체도 많이 보일 것 같고요. 학생 여러분들 사색펜 꼭 활용해 보시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시험 준비는 유형별 정오표와 함께. 네, 유형별 정오표라는 거는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어요, 사실. 야, 준비성이 아주 철저하십니다. 보이나요, 여러분들?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네,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이거는 지금 제가 3-6-9월 모의고사를 적고요. 문제 유형의 종류를 적어놨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빈칸 추론, 지칭 대상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각 시험을 보고 나서 자기가 틀린 문항을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한 줄로 경향성으로 내가 어떤 문항을 어려워하는지가 보이거든요. 저는 꼭 이렇게 유형별 정오표를 활용을 하셔서 자기의 약점을 분명히 파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